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방송의 썸네일은 조재현 대법관의 사건 축소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달랑 투표지 19장만 대법원의 증거 목록에 포함시켰다. 8월 23일 날 양산을 재검표 작업의 주심인 조재현 대법관은 지난 6월 28일 인천연수월 재검표 검증조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4.15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축소와 왜곡을 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진 그런 인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공정한 재판으로서는 거의 F학점을 받아야 될 그런 요주의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경남 양산을 재검표해서 증거물로 채택된 것은 고작 19장의 투표지입니다. 대부분은 대법관의 직권으로 마땅히 무효표가 돼서 검증 대상이 돼야 될 것을 모두 다 유효표로 그냥 재량권을 오남용하는 그런 아주 질이 좋지 않는 그런 대법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시민 HS킴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문제 삼은 투표지가 19장밖에 안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150g의 비규격 용지, 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위조 투표지입니다. 150g을 비규격 통지로 거의 전부가 아니면 대부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수만 장 가운데 19장만 증거물로 채택한 것을 보면서 저 양반이 이번에도 기이하고 괴상한 검증조서를 내놓는데 주역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명백한 부정선거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은폐와 인멸작업은 앞으로도 줄기차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을 재검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유일한 이미지가 촬영을 금지했기 때문에 천대엽 대법관이 미흡함을 우리가 꾸짖었지만 이 조재현은 훨씬 더 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전면 촬영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진 이미지가 딱한 장입니다. 좌우가 잘라진 여백을 이 크게 다른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한 장이 부정이든 두 장이 부정이든 세 장이 부정이든 만 장이 부정,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장이 부정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불법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을 뜻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그런 부정선거가 실시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입니다. 좌우에 잘라진 여백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확보된 단한 장에 소위 좌우 여백이 너무나 다르게 잘라진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과거에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 을에서 실시됐던 그런 재검표의 배춧잎 투표제 거의 가름할 정도의 충격적인 그런 인쇄된 부정투표지가 인쇄된 가짜 투표지가 인쇄된 위조 투표지가 인쇄된 유령 투표지가 투입됐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날밤 10시 무렵에 도태우 변호사가 긴급 속보 형식으로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그런 변호사 몇 분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관찰기를 압축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관기는 저희들처럼 오랫동안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추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간단한 해설만으로써 바로 경남 양산 을에서 어떤 종류의 조직적인 대규모 조작 행위가 있었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재검표 현장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긴급 속보에 약간의 해설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8월 23일 재검표 정리입니다. 현승삼 변호사와 윤용진 두 변호사님의 목격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됩니다. 여러분,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번 양산을 재검표해서 배춧잎에 필적할 정도로 바로 무가 등장하는 거 아니까 럭비공 모양의 기표 도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위 우리가 만년도장, 사전투표지에 도장을 찍거나 또 당일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그런 기표 도장은 만년도장이고
그것은 엄격하게 구격이 좌우 지름 얼마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태우 씨가 취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관내 사전투표지 절반가량이 약 3000매 이상이 기표인 동그라미 안에 사람 일자가 들어있는 이것이 둥근 원이 아니고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진 한 장 정도만 많이 찍어가지고 밖으로 공개됐으라도 세상이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배추잎 투표지와 똑같은 게 나타난 겁니다. 럭비공 기표 도장 모습이 3000장 이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덜 찍히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고 도장의 기표인 자체의 형상, 모양 자체가 둥근 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제조된 표입니다. 인쇄된 표입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진 표입니다. 대량으로 위조된 표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제 해설입니다.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필적할 등도로 경남 양산을의 주요 부정선거 발견물입니다. 기표 도장은 반드시 원형으로 돼야 되고 구격이 공직선거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늑비공 모양 혹은 타원 모양의 기표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우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조재현 대법관은 아예 촬영 자체를 원천적으로 그렇게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촬영을 불허해가지고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할 수 있느냐?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재검표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와 같은 이상야릇한 것들이 계속 축적될 겁니다. 다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양산을 관외 사전투표자분 두 분 가운데 한 분 꼴로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 모양의 기표인을 찍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관외 사전투표에 그렇게나 많이 타원형 기표인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다 위조된 관외 사전투표로 추정됩니다. 모두 다 위조된 우편투표지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를 특별히 많이 주물럭거렸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다음 또 도태우 씨가 주장합니다. 4.15와 관련된 국투본은 이 사실을 공문서 위조죄로 고발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서 민경욱 대표께서 보낸 페북글을 보았습니다. 조재혁 대법관이 언급합니다.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투표지 19장만 대법원으로 가져갑니다. 이발이 짜투리가 달린 투표지가 두 장 나왔습니다. 판사에게 허락을 얻어서 투표지 100장 무게를 재봤는데 확실히 법에서 정하는 평량 100g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박주인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현장에서 전문가가 투표용지 154장의 무게를 재보는데 그 154장의 무게가 무려 26,400g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규정보다도 71%의 무거운 그런 무게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150g 뭐 이렇게 비구격 투표용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 관외 투표 숫자에도 확실한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가로획이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된 사전투표지가 두 장 발견됐습니다. 가로선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투표용지 두 장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붙어있는 투표지 가운데는 풀이나 본드로 붙은 게 아니고 종이가 덜 잘린 째스로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종이가 덜 잘린 째스로 붙어있었다는 것은 인쇄 단계에서 절단기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붙어있다는 것은 절단기의 어느 부분에 아주 미시한 부분에 날이 좀 이렇게 성글게 잘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표가 계속 걸립니다. 참관하고 계시는 프린트 전문가께서는 종이가 구격에 맞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면 기계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시며 즉 종이가 개표날의 종이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오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함을 열고 새로 센 것은 첫 번째 세는 게 아닙니다. 4.15 총선에 셌던 것을 100장 무게로 고무줄로 묶었다는 것을 투표지 분류기에 돌리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투표지 분류기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작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지에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찢어진 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심지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도 발견됐습니다. 가로로 찢은 것도 있고 세로로 찢은 그런 투표용지들이 다량 나왔습니다. 붙은 투표용지와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등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좌석 투표지,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투표지, 가로 세로가 찍힌 투표지, 찢어진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투표지, 이바리가 붙은 투표지,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이 들어간 투표지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주 앞글은 아주 유일하게 입은 그 양산을 대변하는 것은 바로 좌우 여백이 완벽하게 잘린 인쇄소에서 완벽하게 잘린 그런 투표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대법관들은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고 부정선거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신속한 노력을 더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에 이어서 8월 23일 경남 양산을 나동영과 김두관 후보의 대결이 이루어졌던 곳에서의 발견 결과는 바로 대량의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그런 투표용지 특히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투표소에서도 없었고 개표소에서도 없었던 그런 투표지를 위조해서 법원 증거용으로 바로 선관위 측이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 1000%, 1만% 불법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과연 조재현과 천대엽 이하 다른 대법관들이 계속해서 바로 이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할 그런 움직임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자신의 재판권을 남용한 대가로 인생의 말년에 큰 고초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